자, 다음 가시면 소고평 좀치기인데, 자, 페이지는, 일단, 앞으로 가보세요, 옆에. 자, 14페이지에서, 자, 소고표 금지원칙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 첫 번째가 이제 진저소급하고, 자, 또한 가지가 부진정 나와 있을 텐데, 일단 뭐, 진정 같은 것은, 자, 원칙은 금지하지. 자, 원칙 금지하고 예외 허용 나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원칙 금지하는데, 자, 신법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원칙은, 자, 국법을 적용합니다. 자, 구법률 적용이지. 자, 구법률 적용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원칙 금지하는데, 자, 14페이지에서 그 관련 판례 2번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법은, 자, 그 면허수첩을 대여한 거야. 자, 국법은 이제 면허수첩 대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 신법령에서는, 자, 국법은, 자, 국법인데 해계 당시 법이지. 자, 이 국법은, 자, 면허수첩을 대여했을 때, 일단, 자, 우선 이제, 건설업 면허, 자, 건설업 면허를, 자, 취소하겠답니다. 취소.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자, 그 신법이지. 자, 신법은, 대여해도, 자, 건설업 면허 취소 사유지. 자, 이 취소 사유에서 삭제했어요. 그걸 삭제.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 면허 수첩 대여해도, 자, 이제 취소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 자, 이 사건에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A가, 자, 그 면허 수첩 대여하면, 건설업 면허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언제 대여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대여했어? 이 판례는 국법 시행 당시. 그렇지? 자, 국법 시행 당시니까, 신법을, 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 신법 적용, 국법 적용. 국법 적용한다. 자, 국법이니까. 자, 건설업 면허는 취소해야 된다. 그치? 뭐 그런 사건이지. 자, 다음 가시면, 자, 이제 그거에도 판례가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어때? 자, 예외적으로, 자, 이제, 자,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언제냐면, 자, 15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자, 뭐, 국민이 소급의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어. 자, 또는 이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될 만한 신뢰가 없어, 지금. 그치? 자, 다음 가시면, 자, 당사자의 손실 여건에 경미해. 자, 경미해. 자, 다음 가면, 자, 신뢰 원칙에 우선하는, 자,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 그치? 자, 그런 경우는, 자,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게 있고, 다시 4번 있지? 자, 4번 가면, 자, 친일 재산은, 자, 뭐, 취득 증여 등. 자,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자, 원인 행위 시에 소급해서 국과수로 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기는 이제, 자, 어때, 신법을. 자, 이게 지금, 자, 원인 행위 시에 소급하잖아. 자, 소급하니까 부진정이에요? 진정이에요? 자, 진정이지. 그래서, 진정 소급입법이지만, 자, 진정 소급이지만, 자, 신뢰 원칙에 우선하는, 자,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이제, 자, 신법을 소급할 수 있는 거다 해갖고, 여기는 이제, 자, 신법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뭐가 중요하다고? 공익이 더 중요하다. 그치? 자, 그게 있었고, 다음 가시면, 자, 부진정 소급이지? 자, 부진정 소급은 아까 이제 완성된 사실이에요? 진행 중 사실이에요? 진행 중인데,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원칙은, 부진정 원칙은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하지? 자, 뭐가 더 중요할 때? 신뢰가 더 중요하다. 자, 신뢰가 더 중요하면, 자, 금지할 수 있는 거다. 제한될 수 있다. 자, 뭐 그런 질문이고. 자, 일단 뭐 그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문제 가보세요, 이제. 자,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서. 자, 문제 11번. 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 헌법 개정. 자, 법률, 조약, 대통령령, 성기능 부정 경우. 자, 공포와 헌법 개정안, 자, 예산의 국고 부담과 관련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자, 한다. 나와 있지? 자, 일단 이제 관보에 게재합니다. 근데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 게 있어. 뭐 있어요? 자,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자, 서울시 발행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자,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뭐 해요? 재의요구하지?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는데, 자, 국회가 똑같이 일하는 거 다시. 그때는 대통령이 공포해줘,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지?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어디에 기재한다고? 자, 서울시 발행. 자, 서울시 발행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기재합니다. 그치? 근데 이 지문을 작년에 바꿔냈어. 아, 올해 있지? 작년이네, 이제. 작년이네, 그쵸? 하나도 지났네, 하여튼. 작년에 경찰직에서. 경찰직, 이제. 자, 서울시 발행인데, 서울시를 바꿔낸 거야. 수도권 발행. 자, 서울시야, 수도권이야. 자, 서울시 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수도권 발행 바꿔냈는데, 그건 틀린 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자, 아까 누가 공포할 때?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자, 서울시 발행, 자,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이 이제. 자, 니은에서 관보 내용과 해석, 자, 적용 시기는 전자 관보선을 하며, 자, 종이 관보는 부차적이다. 그치?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니은인데, 그쵸? 뭐, 전자 관보선이고, 자, 종이 관보는 부차적이다. 그치? 근데 이게 보면, 과거에는 종이 관보가 우선했었어, 이거를. 과거에는. 자, 지금은 종이 관보가 우선해요? 전자 관보가 우선해요? 응? 종이 관보? 바뀌었어, 이게. 바뀌어가고, 지금은 종이 관보하고 전자 관보가 효력이 동일합니다. 우선하지 않고 효력이 동일해. 지금은. 자, 일단 그래서 현재, 자, 전자 관보가 우선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효력이 동일하다. 자, 니은 틀렸지? 다음, 자, 그래서 법령 공포일은 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지? 그 법률 가시면, 자, 그 관보, 자, 그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지? 관보나 신문 발행일이에요. 자, 관보나 신문 발행일이 공포일입니다. 자, 그게 있고, 자, 리을, 대통령령, 자, 총리령 불용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치? 일단 이제 리을인데, 자, 일단 이제 특별정 없잖아. 자, 특별정 없을 때는 20일 경과했을 때 효과 생기지. 다만, 자, 뭐,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할 때는 30일. 자, 미음에서 이제 나와 있죠?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할 때는 90일. 자, 90일이야, 30일이야. 30일이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어디겠어요? 자, 일단 니은하고. 자, 니은, 미음, 그치? 자, 다음 12번. 행정법령 적용과 관련돼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 과거에 완성된 사실 등에 대해서, 자, 불리하게 제정, 자,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법적 안정성 해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소고비? 어떤 경우도 안 됩니까? 몇 가지 예외가 있었어. 예외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자, 틀렸고. 2번.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자, 세율 인상되었을 때, 법 개정 전부터, 자,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서, 자, 과세 기간 1년, 자, 전체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 소급제 박탈이다. 자, 지금 보세요.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자, 세율 인상됐는데, 법 개정 전부터, 자,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어, 지금 과세 기간이, 그치? 자, 이것은 지금 완성된 거야,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지. 자, 진정, 부진정. 부진정이야, 부진정. 자, 부진정일 때는, 자, 신법을 소급할 수 있지.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 2번 틀렸죠. 자, 3번. 건설업 면허, 자, 대여 행위가 그후법 개정으로, 자, 취소 사유에서 삭제됐다면, 신법 적용 아니면, 자, 그 대여할 당시 국법 적용. 국법 적용이지. 자, 국법이니까 건설업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 행정법규, 자,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기준이, 자,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바뀌었고, 자, 개정법에 경과 조항을 두는 경우, 자,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범을 적용하는 거다, 그치? 자, 이것과 관련되었고, 처분 당시, 자, 신법령 적용, 아니면, 자, 원칙은 행위 당시 구법령 적용. 행위 당시 구법령 적용이겠지. 4번 맞겠죠? 다음, 자, 13번. 행정법의 효력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신뢰 보호 요청을 우선하는, 자, 심히 중대한 공익성 사유가 있어. 그런 경우라면, 자, 소급을 정당화시키잖아. 그치? 자, 이때 예외적으로 진정도 가능하다. 맞지? 자, 2번,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을 허용되지만, 소급을 요구하는, 자, 공익성 사유와 신뢰 보호 요청 사이에, 자, 교량 과정에서 신뢰 보호가
입법자의 형성에 제한을 가한다. 그죠? 무슨 의미? 자, 판례 표현이 어려운데, 신뢰보호 때문에 소급이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자, 신뢰보호 때문에, 자, 신뢰보호가 입법자 형성권이지? 그러니까 신뢰보호 때문에 자, 입법자가 소급하고 싶어도 제한된다고. 맞는 질문이지? 자, 다음 3번. 경과규정 등의 자, 특별 규정이 없이 법령이 변경됐을 때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지? 이때 이제 개정 후 신법령이에요? 아니면, 자, 일단은, 자, 원칙은 구법령이야. 원칙 구법령이지. 자, 3번 틀렸지? 자, 4번. 대통령령 등은, 자, 특별정 없으면. 20일 지났을 때, 그치? 효과 생긴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은, 자, 특별조항 있지. 대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거기 3번 틀렸죠? 자, 14번.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효력 발생일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공포한 날부터 40일? 자, 40일이야, 20일이야? 20일이지. 2번.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자,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자, 정당한다면 진정소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자, 지금 보시면 신뢰보호가 중요하되 공익상 사유가 중요하대. 자, 공익상 사유가 중요하잖아. 이때는 소급도 허용될 수 있지. 그치? 자, 2번 틀렸지? 자, 3번. 어떠한 법률 조항과 관련돼서 이게 뭐냐면, 자, 이런 법률이 있어서 여기서 A 법률. 자, A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나왔어. 헌법 불합치. 자, 결정이 있었다, 이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입법권자가 이제 여기서 국회에서 이제 헌법에 합치하게 뭐 개선입법. 자, 이 개선입법을 마련해 준 거지. 자, 이게 신법이겠지? 그치? 자, 이런 경우라면 이 신법을 자,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아니면 장래호입니까? 이때는 자, 신법 적용하겠어? 국법 적용하겠어? 그냥 간단해. 어렵지 않아? 간단해갖고 그냥 입법 정책 문제야. 입법 정책 문제니까 입법 재량이지. 그렇지? 입법 재량이니까 입법이지. 입법에서 소급하라면 소급하면 되는 거고 장래라면 장래인 거야.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자, 근데 자, 뭐가 문제냐면 소급할지 장래인지 아무 얘기 없어. 아무 얘기 없으면 원칙이지. 원칙상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원칙은 그냥 행위시법 국법적용입니다. 행위시법 적용, 원칙은.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자, 그 개선입법이잖아. 자,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 법은 원칙은 소급할 건지 장래인지 하는 것은 국회가 정해줘. 그치? 자, 국회 정하는데, 혹시라도 안 정했잖아, 지금. 안 정했을 때는, 자, 신법을 소급해서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소급한다, 아니면 원칙은 행위시법. 원칙 행위시법 적용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거기 질문 가시면, 자, 3번에서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하면서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한테 맡겼을 때, 그 개선입법이지? 입법과 관련돼서 자 소급표 적용 요 범위는 원칙 입법 재량 문제다. 맞지? 다음 4번. 아까 했던 건데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없이 자 공작물을 자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다면 당의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범해진 위법 선행이지? 아까 허가 없이 뭐한 거야? 공작물 설치했어요. 자, 이 경우는 자, 신법 적용, 원칙은 국법 적용. 국법 적용이니까, 자, 형벌 과할 수 있지. 형벌 과할 수 있으니까, 가벌성 소멸되지는 않겠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가벌성 소멸되지 않는다. 자, 4번은, 자, 틀렸죠. 자, 옳은 것은. 자, 3번. 자, 15번. 개정 법령 적용과 관련돼서, 자, 이제 옳은 것인데, 자, 기억. 행정처분은 자 신청 후 근거 법령에 바뀌었지? 자, 이 판례 잘 나와요. 신청 당시 법하고 처분 당시 법이 달라. 그치? 그때는
신청 당시 법 기준 아니면 처분 당시 법 기준? 처분 당시 법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자, 그에 따른 기준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맞지? 자, 니은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자,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자, 불리한 효과가 균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과 법률 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제 헌법상 금지가 되는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고 볼수 없는 거다. 그치? 이게 지금 진정이야, 부진정이야? 부진정이라면, 그쵸? 부진정이라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니은 맞고. 자, 디귿. 개정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자,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자, 개정 법령 적용에 관한 자,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자,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신법령이 중요하다고, 아니면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존속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자, 이때는 이제 국민 신뢰가 보호되기 위해서 그 법령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거다. 맞지? 자, 리을. 자, 구. 자, 유리도로법상에 따른 통행료 징수. 할수 없게 된 도로인데, 신법에서 자, 이 도로에, 자, 도로와 관련돼서 이제 유리도로를 요건을 갖춘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신법에서 자,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 시행 이후에 그 도로 통행하는 자, 차량 등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치? 맞는 질문이죠. 이 경우는 자, 이때 이제 자, 여기는 이게 소급표예요? 장래유예요? 자, 이런 거잖아. 그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A 법률이 있어. 예컨대 뭐 유료도로법. 자, 이 A 도로가 있지? 자, 이 A 도로가 이게 이제 유류 도로가 아니었었어. 유류 도로가 자,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뭐 합니까 이제? 나중에 자, 유류 도로법이 바뀌어 이제 이 법이 자, 바뀌면서 이제 A 도로가 이제 얘가 자, 유류 도로가 됐다는 거지. 그렇지? 됐어? 자, 어때 됐으면 이제 됐으면 자, 이 법이 소급하는 거야, 장래학에서. 이 법이 장래학에서 이제 장래학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면 소급하겠어. 장래유야. 장래유니까 자, 장래유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을 반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 자, 보세요. 지금 그 리을이지? 자, 리을은 지금 뭐가 키워드? 자, 제일 중요한 낱말. 응? 이후. 자, 이후에 이후. 그래서 이제 자, 유류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자, 이후지? 이후에 뭐 했어? 통행 부과한 거잖아. 이후에. 전이야, 이후에만. 이후니까 소급이 아니잖아, 지금. 소급의 장래유야. 장래유지, 그쵸? 장래유라서 이제, 자, 이것은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 침해한다 볼수 없는 거잖아요. 맞지? 자, 옳은 지문은? 자, 4번, 그치? 자, 다음 16번. 행정상 법률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자, 기업,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는 1차적으로, 뭐, 관계 법령에 내용과 성질에 따라 구별하는 거다. 그치? 나와 있고. 자, 니은 가시면 행정상 저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와 관련돼서는 일단 각각의 절차 틀리잖아. 이게 공법이면 행정소송하지. 사법이면 민사소송하겠지. 자, 다음 디귿에서 자, 고티귿 중요합니다. 자, 고티귿 잘 나오는데 자, 뭐한 거냐면 자, 초중등교육법상에서 자, 이제 국가가 뭐 하겠어요? 사립중학교한테 중학교 의무교육 이탁한 거야, 이게. 자, 어디에 해당해, 이거? 공법상 계약 관계지. 자, 공법상 계약이라서 이것은 사법 관계야, 공법 관계야. 자, 공법 관계입니다. 자, 니 가시면 행정사법 영역에서는 자, 사법 적용되고, 그렇죠? 이 행정사법이 뭐냐면, 원래 잘안 나오네, 이런 것들. 그렇죠? 원래 행정사법은 잘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뭐 과거에 교육 행정에 나온 거야, 그냥. 그렇지? 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이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공법 관계인데, 공법관계인데 자, 형식을 이제 사법형식 취한 거야. 사법형식을. 근데 공법관계를 사법형식 취하면 이게 사법이 되는 거예요? 응? 자, 봐봐. 자, 군인 휴가 나왔어. 자, 군인이 휴가 나와서 사법 입으면 걔가 군인 아니야? 걔 군인인 거잖아. 그치? 군인이니까 걔가 만약에 이제 자, 사법 입고서 자, 뭐야? 휴가 나와서 이제 자, 술 먹다가 그쵸? 술 먹다가 사고 치면 그 형법이야? 군형법이야? 그냥 군형법이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자, 행정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얘가 원칙은 공법관계야. 원칙은 공법인데 형식을 사법형식을 취한 거야, 지금. 형식을 사법형식을 취했을지라도 공법 원리가 적용될 수 없어요? 자, 아까 공법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예, 공법인가, 저 공법관계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오르무슨 기억 니은이지. 자, 다음 17번. 다음 중에서 행정주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 법조 성격과 관련해서 오른 건데, 자, 재개발 조합 있지? 뭐, 재개발 조합, 뭐,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공공조합이잖아. 공공조합. 맞지? 자, 한국연구재단. 자, 한국연구재단, 어디에 해당해요? 공법상 재단법인. 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란 사단법인이잖아. 사단법인이지? 사단법인. 자, 국립의료원. 국립병원. 영조물법인, 그치? 영조물법인. 자, 사단법인이 아니지. 영조물이든지 영조법인이겠지. 한국방송공사. 자, 공사공단. 영조물법인, 그치? 자, 그러면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자, 4번. 자, 18번. 다음 중에서 행정주체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 대상이 개최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 주체야. 다만 이제 국가 관계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개최도 될수 있어요. 자, 1번 틀렸지.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은 영조물법인이야 이게. 그렇지만 부산대학교하고 부산대병원은 아직까지 등기 안 했습니다. 얘는 영조물이지 행정주체 아니다. 맞지? 자, 3번. 자, 공무수석사인이지? 이게 뭐냐면, 자, 이거야, 지금. 우리가 행정주체 있잖아요. 자,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기관 있지? 그치? 그러면, 자, 행정주체 누구 있어? 행정주체는 얘가 지금 일꾼들이야, 주인들이야? 자, 주인들이지? 뭘 가져? 자, 뭘 가져? 권리? 의무 같지? 권리 의무의 귀속자. 자, 권리금 가지니까 얘는 사람이어야지. 사람, 그치? 그렇잖아. 자, 인격. 저 인격이 필요하지? 인격, 뭐 자유인 또는 법인이잖아.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이거 누구 있어, 여기? 자, 국가. 그치?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 자, 또, 공무, 수탁, 사인. 뭐 이런 게 있겠지, 이제. 그치? 이게 있어요. 자, 근데, 저 이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누가 있냐면 행정기관이 있지. 행정기관. 자, 행정기관은 일꾼들. 자, 일꾼들 여기는. 그렇죠? 자, 일꾼들인 거고. 이 행정기관과 관련돼서 이제 행정기관인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행정기관에서는 얘가 이제 권리와 의무는 없지. 자, 권리, 의무는 없을 거고, 뭐 권한. 자, 권한이, 자, 권한 행사자겠지, 얘가. 그치? 여기 누구 있어? 행정청. 자, 두 번째. 의결기관. 뭐, 자문기관. 그치? 뭐, 보조. 자, 보좌. 집행기관. 이런 게 나오겠지, 여기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중에서, 자, 그게 항고소송 있지? 항고소송하고, 자, 또 당사자 소송 있잖아. 그치? 근데, 자, 항고소송은, 자, 무엇에 대한 불복? 처분. 자, 처분 누가 해? 처분은 행정청이 하잖아, 행정청이. 행정청이 하니까 행정청 얘가 피고지. 그치? 근데 당사자 소송은 무엇에 대한 불복?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 대등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잖아. 자, 법률관계니까 권리무지? 자, 권리무니까, 자, 권리 의무 갖고 있는 누가 피고? 행정주체가 피고, 그치, 여기는 이제 행정주체니까, 아까 이제 국가, 자, 공공단체, 자, 공무, 수탁 사인이겠지. 행정, 자, 행정주체가 피고입니다, 여기서는. 그치? 누가 피고? 그렇잖아, 지금? 자, 근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이제 행정청이 피고잖아. 항고소송에서. 그치?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피고고, 행정 주체는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아니잖아. 원래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A급 질문이잖아. 자, 항고소송에서 자, 국가나 공공단체 피고 아닌데, 자, 뭐 하면? 행정청이 얘한테 권한을 보여주면? 자, 위임 위탁해줘, 이렇게. 자, 위임과 위탁해주면, 자, 누구도. 여기서 이제, 자, 위임 위탁해주면, 자, 공공단체하고, 자, 공무수사사인도 행정청 될수 있다. 그쵸? 행정청 될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지문 중에서, 보세요. 자, 지문 중에서, 그 3번이지? 자, 3번에서 이제, 자, 공무수탁사인은, 자,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한 범위잖아.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잖아, 이게. 그치? 행정 주체인데, 아까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 법에서, 자, 나와 있어. 이 법에서 행정청은 의사결정에서 표시하는데, 다만 행정청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으면, 권한 위임받으면 공공단체나 사인도 행정 주체 된다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치? 다시 말하면, 아까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지? 무슨 의미라고? 위임받으면, 자, 위임받으면 공공단체나, 아까 이제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자 될수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자, 3번은 맞아. 맞는 지문. 자, 그 3번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출제가 꽤잘 되는 지문이고. 자, 다시, 자, 4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도 행정 주체잖아. 어디에 해당해? 아까 이제 공공단체 중에서 공공조합이지. 자, 공공조합이라서 얘도 이제 행정 주체다. 맞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지. 자, 다음 19번. 판례가 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자, 민사로 본 건데 그 기억 있죠? 자, 뭐, 결과부담금, 부가처분과 관련돼서, 자, 과오나 반환 청구잖아. 같은 말이 뭐야? 조세, 자, 과오나 반환 청구지? 같은 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지. 원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원래 민사로 갑니다. 판례가. 민사로 가지만 판례 중에서 당사자로 간게 있지. 부당이득인데. 뭐 있었어요? 부가가치 있어요. 그렇죠?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는 당사자로 가지. 자, 그게 있었고, 그치? 다시 이제, 자, 니은 가봐. 자,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자, 전임강사 등에 대한 해임처분과 자, 수령취재가 된 보수, 자, 구하는 건데, 자, 지금 뭘 구하고 있어? 국가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고 있지? 당사자 소송이지? 자, 니은은 당사자 소송. 자, 다음 ㄷ이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총의 결의는 당사자 소송이지? 당사자가 민사가 아니지, 얘는. 그치? 자, 이게 항고소송이야, 당사자야. 당사자 소송이지. 근데, 만약에 관리처분 등에 대해서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이지.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 자, 리를 가시면, 공무원의 자, 직무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판례가 민사소송이지. 자,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자, 또는 뭐,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다 원칙은 민사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손실보상 청구권도 원칙 민사지. 그렇잖아요? 근데 판례가 당사자 본거 보였어. 자, 판례가 당사자 본 거. 손실보상에서 당사자 본 거. 하청법. 하청법 부칙이라든지. 자, 또는 이제, 자, 또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뭐, 주거이전비라든지, 뭐, 사업폐지, 어업피해, 농업손실. 아, 다한 건데 기억이 안날 뿐이야, 그냥. 자, 그런 것은 이제, 자, 판례가 당사자로 갔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미음가심 하청법. 하청법과, 이 하청법 되게 중요하잖아, 이거.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입니다. 하청법과 관련된 손실보상 청구권은 판례가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민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민사소송 대상인 것은 아까 기억하고, 자, 기억하고, 리을이지 뭐. 기억, 리을. 답은 2번. 20번.
다음 중에서 공법관계 인정되는 거하고 자, 몇개 나와 있을 텐데 그 박스에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분리했으니까 암기하시라고 박스. 자, 그 박스 암기하시고 일단 그래서 이제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이지? 이거 어디에 당해 이거? 응? 저번에 쟁송할 때 했었는데. 응? 자, 일단 우리가 그 국가한테 연금 달라고 바로 송금하면 안 돼. 그치? 일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를 결정해 준 다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은 당사자 소송이야. 얘는 처분이야. 처분이야, 처분. 항고소송입니다, 얘는. 자, 일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은 처분성 있어. 자, 항고소송이고 어쨌든 간에 보세요.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은 다 공법관계인 거야. 항고든 당사자든 다 공법관계인 거야. 항고소송이든 당사자든 민주기관 다 공법관계입니다. 그치? 근데 자, 일단 기업은 공법관계지? 자, 니은 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관계, 입찰보증금, 사법관계,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계약보증금. 문제에서는 입찰보증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계약보증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행정재산 사용수요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요허가는 성격이 특허잖아, 특허. 특허는 공법관계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하천 뭐 점용 허가, 그렇죠? 자 또는 뭐좀뭐 도로 점용 허가 다자특자 특허라서 공법관계입니다. 자 환매권, 자 사법관계, 환매 가격 증감 소송, 환매 가격 증감 소송도 사법관계입니다. 자또 오해하시면 안 돼. 비교하시라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은 걔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지.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라서 걔는 공법관계야. 응? 아, 저거 고소하시라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서 공법관계고, 환매가격. 자, 환매가격 증감 소송은 사법관계입니다. 자, 민사소송인 거야. 자, 딱 분류하시고. 다음 이제, 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 근무관계는 사법관계. 암기하시면 암기. 자, 다음, 무단 점유자의 변상금은? 변상금은 행정 처분이야, 이거는. 자, 공법관계. 자, 이행해서, 아까 관리 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액 결의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공법관계지? 공법. 자, 지읒 가시면, 자, 아까 이제 그 공립유치원, 자, 재능 강사의 근무관계. 공법관계.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공법관계인데 어디겠어? 자 기역, 자 기역, 자 니은, 자 리을, 자 시옷, 이응, 지읒 여섯 개네, 그지? 여섯 개죠? 참 무식합니다, 그죠? 아유, 아, 그냥 한몇 개만 내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내 이렇게? 안 그래? 자 다음 가시면 자 3회 문제, 자 3회 문제에서 자, 문제 1번 가면,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자, 기역, 니을, 자, 기역, 니을 중에서, 자, 기역, 니을과 관련돼서, 자, 바르게 연결한 건데, 기역 가면, 행정 주체의 의사를, 자, 결정하는 권한만 갖고 있고, 외부에 표시할 수 없어. 의결기관이지, 의결기관. 의결기관. 자, 그럼 거기서 의결기관 뭐였어요? 징계위원회지, 뭐. 그치? 자, 시장은 다 행정청이잖아. 그치? 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인 거야, 지금. 자, 답은 뭐 1번 아니면? 자, 3번이겠네. 그치? 다시 2번. 행정주체의 명을 받아서 행정청이 발할 의사를 집행하며 행정청이 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집행기관. 그치? 집행기관. 집행기관이 누구 있어? 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뭐 세무공무원들. 그치? 자, 일단 뭐 성격 어디겠어요? 자, 답은 3번이네. 자, 다음. 자, 디귿에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자, 자기 이름 갖고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이지? 자, 그러니까 뭐 대전지방경찰청은 그냥 관서죠, 관서. 그죠? 관서인 거고, 주가 핵심인은 행정청, 경찰 공무원은 집행기관. 다시 리을에서
행정청 속해서 행정청 의사를 결정하거나 보조하는 보조하거나 그의 명을 받아서 종사하는 기관 보조기관 보조 보조니까 이제 뭐 실장 과장이잖아. 차관보는 보좌 차관보 담당관은 보좌기관 실장 과장 국장은 보조 그렇지? 답은 3번이네요. 아까 니은이지? 뭐 니은에서 뭐 국가기록원은 관서일 거고 감사원은 하부지행정청 하부지행정청 소방공무원 집행기관 그렇지? 국립병원은 영조물 또는 영조법인 그렇지? 답 2번 가시면 답은 3번이고 2번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계약이라서 본질적 내용은 사법과인 계약,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거다. 그치? 일단 이제 이게 자, 이게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게 있고, 또는 이제 바꾸면 뭐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치? 그 법률사항에서는요,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 제가 사법상 계약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 2019년도, 뭐그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사법관계잖아? 사법관계면, 이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 적용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칙상 적용되는 거야, 원칙상으로. 1번은 맞고, 2번. 국공유 일반 재산 대부, 매각 관계는 민사소송이잖아. 사법관계라서. 다음 3번. 행정 재산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그 사용 수익 허가지? 그 사용 수익 허가는 성격이 행정 처분이야, 이게.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 그치? 된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인데, 그 전대 뭐 이거, 그것까지 알거 없어. 그냥 일단 뭐 내용이, 뭐 국회에서 8급이라 나온 것 같은데, 그쵸? 뭐 그것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것은, 전대가 뭐냐면, 임대차 받은 것을 다시 이제 임대차 내주는 거 다시. 임대차 받았잖아. 지금 임차인이 그 건물을, 건물과 이제 행정자산을 다시 임대차 내주는 거야, 다시. 그치? 뭐 전대하는 건데, 그 전대는 이제 사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냥. 그거고. 4번에서. 각종 뭐 사회보험. 각종의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사회보장급부 청구권 등 공권인데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권 행사했을 때 거부한 거지. 거부했다는 것은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얘가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얘가 항고소송이지. 거부 처분이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성 인정된다? 거기서 끊으세요. 그러시고 다만 이제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 청구권 발생하지? 행정청 준 거야. 지금 법에 근거해서. 법이 준 거지? 이때는 당사자 소송이다. 그치? 맞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 판례 중에서 그 민주운동이잖아요? 민주운동하고 광주민주운동 있었지? 민주운동은 걔가 당사자 소송이야? 걘 처분이야? 처분이지? 광주민주운동은? 당사자지. 광주민주가 왜 당사자야? 거기는 행정청이 법을 집행해서 준다고 아니면 광주민주운동 그 법에 근거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건 권리가 그렇지? 법에 근거해서 그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 무슨 얘기냐면 행정 처분이잖아. 아까 항고소송은 항고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잖아. 이게 처분. 처분은 뭐야? 처분은 권리를 법이 주지 않지. 법에서 주는 거야? 법에서 권리를? 아니지. 이 법을 행정청이 집행하지. 안 그래? 행정청이 이 법을 집행해서 얘한테 권리 주는 거지. 그치? 얘는 처분일성이 있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법령상, 이 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권리 생겨, 당연히.
자, 당연히 권리 생겨. 이때는 행정청 준게 아니잖아, 이게. 그치? 행정청 준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아니라고,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사자 소송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관련 판례인데, 아까 이제, 자, 광주민주화운동 있잖아. 그치? 여기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 그치? 이 법률인데, 여기는, 그쵸? 아까 보상금, 저이 보상금 받을 권리잖아, 지금. 이 보상금 받을 권리를 이 법이 바로 줘, 그냥 법이. 행정청 집행한 거야.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생겨, 이게.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생기니까 얘는 당사자 소송해야지. 그치? 자, 이게 있어. 근데, 자, 다시 봐봐. 아까 이제 뭐냐면, 사건 중 이런 거 있어. 사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 의료보호대상자 있지? 의료보호대상자. 그치? 의료보험이야, 의료보호야. 의료보호지? 이 의료보호대상자는요, 자, 이제 그냥, 그쵸? 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자, 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돈 냅니까? 국가가 내줍니까? 국가 다 내주지? 그렇잖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료보호대상자가, 자, 병원 갔어. 병원. 자, 뭐 진료기관이지? 자, 병원 가서 이제 의료보호대상자가 대상자가 이제, 자, 여기, 뭐, 진료기관 병원 있지? 자, 이 병원 가서 이제, 진료 받았잖아, 진료를 받았어. 받았지? 받은 다음에 돈 냈겠어? 그냥 집에 갔어. 그냥 집에 갔지? 자, 이제 누가 청구하겠어? 자, 청구하겠어, 이제. 이 진료기관이, 자, 누구한테 이제? 의료, 보호기관, 이제 국가, 국가지, 이제? 국가한테 뭐 하는 거야? 국가한테 이제 진료비 청구하고 하는 진료비? 국가한테 진료비 청구했더니 거부당했어. 자, 거부는 뭐가 있어야 돼? 신청권, 그치? 근데 여기는 법에 근거해서, 자, 이 병원이 국가한테 진료비 당하려고 청구하신 권리가, 법규상 권리가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그쵸? 법규상, 자, 법규상에서의 신청권이 있으니까, 법규상에서의 신청권이 있으니까 거부는, 거부 처분이지. 그치? 자, 이거, 자, 얘기한 거야. 보세요, 지금. 자, 다시 2번에 4번 가봐. 자, 가시면 거기서 이제, 자,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공권인데, 다만 이러한, 자, 공권을, 자, 행사할 때, 자, 당의 행정처 거부를 했잖아, 이거. 그치? 아까 이제 사회보장.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자, 의료보호 청구했어, 아까. 진료기관이, 아까 이제 의료보호비용, 자, 의료보호비용 달라고 청구했잖아, 지금. 청구했던 거부당했어. 거부당했지? 이건 당사자 소송인 거야?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이라고, 이게. 그치? 근데 다음 가봐. 이번에는 법령에 의해서, 아까, 자, 이 법령이지? 이 법에 근거해서 보상금 받을 권리 바로 생겨. 그쵸? 이때는 행정청이 법을 집행한 게 아니잖아. 그치? 법에 근거해서 보상금 받을 권리 바로 생기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국가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자, 이거 어디에 당한다고?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거지?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 당사자 소송 대상인 거다. 맞지? 다음, 5번. 국가를, 그렇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서 국가기관이잖아? 자,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시켰어. 국가기관이, 그치? 이때는, 자, 사법관계 이게? 자, 국가기관이 제한한 것은 공법관계지, 그죠? 이건 좀볼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다시 앞에 가봐. 앞에 가시면, 그 이제 그 20페이지에서, 자, 21페이지. 21페이지에서, 자, 공법관계 중에서 21번 나오지. 자, 공법관계 중에서 22번 가시면, 22번 아니고, 21번. 자, 국가의, 자, 각 중앙관서 장이지? 지방자치 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잖아. 얘는 누가 했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장이니까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했기 때문에 얘는 처분성 있다. 자, 처분성 있다. 그치? 근데 다음 옆에 가시면,
그 판례 중에서 행정청에서요. 판례 22번. 누가 있어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있지? 그렇지? 한국전력공사가 했어.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한 것은 처분성 있다. 그냥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다.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여기는 좀 설명할 게 있어. 뭐냐면 이게 이제 자,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자, 행정청 있지? 자, 이 행정청이 얘가 자, 부정당업자, 자,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켜. 자, 제한하는데 요 제한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 이거 처분성 있어, 이거. 자, 처분성 있으니까 공법관계입니다, 이게. 그치? 자,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자, 이 공공기관 있지. 자, 이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시켜. 공공기관이. 그치? 예컨대 이제 아까 보시면 만약에 한국전력공사가 있다. 그치?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자, 제한시켰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켰어. 자, 이것이 이제, 자, 구판례. 자, 구판례인데, 예전 판례. 자, 구판례 따르면, 아까 공공기관인데, 자, 이게 보세요. 아까 공공단체는 뭐가 있어야, 아까 뭐가 있어야 돼? 행정청이 얘한테 뭐 해줘야 돼? 권한을.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권한을 위임해줘야 돼, 위임. 그치?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판례는, 행정청이 아까 한국전력공사한테 권한을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위임해준 적이 없었어, 이게. 위임해준 적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청이 아니라고, 얘가. 행정청 될수 없다고, 얘는. 행정청이 될수 없어서, 이게 이제 국법은 사법관계다, 이게. 자세히 본 거야, 이거를. 국법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국법은 사법관계 본 건데, 자, 근데 지금이야, 이제, 지금은 뭐야, 이제. 자, 지금은 뭐 공공기관 운영과 그런 법률이 있어, 이렇게. 지금은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의, 자,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자,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자, 지금은 공공기관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금. 자, 뭐 있어요? 첫 번째가. 공기업. 자, 또. 준. 정보기관. 자, 또. 안 배워? 아, 행정에서 다 공부할 텐데? 행정학에서? 아, 다 공부합니다. 이거 행정학에서. 기타, 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그치?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요두 가지지? 지금은 이두 가지는요, 위임 안 받아도, 위임 받잖아도 지금은 얘가, 이 자체가 행정청이야, 지금은 얘가. 얘는 위임 받을 필요 없어, 이제 바뀌어갖고 법이. 과거에는 위임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위임받지 않아도, 그냥 행정청이야, 그냥. 지금은. 위임받지 않아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얘가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시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면 이제, 얘는 처분성 있지? 그렇잖아. 처분성 있잖아, 이게. 그쵸? 근데 아까 봐봐.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야, 지금. 여기에 당해. 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이게 사법관계야, 공법관계야? 과거 판례는 사법관계, 지금은 공법관계야, 이게. 그치? 지금 공법관계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출제원이 이걸 내고 있어, 이것도. 그 판례. 이걸 냅니다, 이것도. 그치? 출제원이 지금 공부를 안 했나 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는요, 자, 이게 나오잖아. 이거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이제 구판례는 사법관계야. 지금 법은 바뀐 법은 처분성 있고 공법관계 지금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질문 같이 보셔야 돼. 할수 없어 지금. 할수 없어 갖고 지금도 이게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저기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법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출제 우리 문제가 아니야. 출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그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있어. 자, 기타 공공기관 있지.
기타 공공기가 누가 있냐면, 자, 이 판례가 있어. 저게 2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군무원시험 문제인데,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있어. 얘가 있는데, 얘는 기타 공공기 아니지? 기타 공공기관은 행정 중임 받아야 되는. 행정 중임 받아야 되는. 그쵸? 이 자체가 행정청이 아니야, 얘는. 자, 행정 중임 받아야 되는데, 행정청이 얘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라고 위임해준 적이 없었어. 위임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관계야. 이건 맞는 거야. 맞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지? 자, 얘가 제안한 것은 사법관계입니다.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안한 것은? 일단 뭐 지금 보면 얘는 공법관계를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행정청이니까 얘가. 근데 아직까지도 출제는 바뀐 법에 근거하지 않고 988년, 자, 988로 내고 있어요. 아직도 출제분들이에요. 그치? 자, 이거 조심하시라고. 자, 다른 질문 보셔야 됩니다. 그치만,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 장이한 행정청이 한 거지? 행정청이 한 것은 어쨌든 얘는 처분성이 있다고. 그치? 이거 맞는 거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지금 판례 정리할게. 아까 공법관계에서, 자, 공법관계에서 아까 21번. 자, 국가하고, 자, 국가의 각 중앙관서 장하고 지방자치 장한 것은 처분성이 있다. 사법관계. 사법관계에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사법관계에서 아까 이제,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인데, 자, 어디서 판례? 찾아보세요. 13번? 자, 10번. 자, 10번 가시면 이제,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입찰 참가 제한했지? 얘는 사법관계야. 다음은 다시, 자, 아까 22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자, 사법관계지? 그치만 이제, 바뀐 판례 근거하면, 바뀐 법에 근거하면 공법관계일 수 있다. 그치?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아까. 그래서 아까 이제 2번에 5번인데, 국가기관이 아까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켰잖아. 국가기관이. 저 이것은 행정청이 한 거라서 어디에 해당하겠어? 공법관계지, 그쵸? 자, 처분성 있습니다. 자, 5번 틀렸지. 자, 3번.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이탈보증금.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은 사법관계입니다. 자, 1번 틀렸네. 그치? 2번. 공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 사용 수익과 관련된 허가지 할까? 이것은 아까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잖아. 자, 이거 어디에 해당한다고? 특허. 자, 특허라서 공포관계다. 3번. 자, 아까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자, 과오납금. 반환청구지? 얘는? 사법관계지. 자, 과오납 반환이잖아. 반환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잖아, 지금.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서 사법관계. 자, 다음 4번 가시면, 자, 공익사업법상에서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지. 답은 4번이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자, 협의취득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로 나와? 자, 협의취득 또. 또한 가지가 보상합의. 자, 협의취득, 자, 또는 보상합의. 자, 사법관계. 자, 4번에서 자, 개인적 공권과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것은 상수원수. 자, 상수원수하고 관련된 법. 무슨 법? 수도법이지. 이 법은 뭘 보호합니까? 오로지 공익만. 자, 공익, 자, 공익이니까 자, 수도법상 보호된 이익은 반사이익이지. 반사적이 불과하다. 자, 2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국가 등에 대해서 자, 적극적인 급부를 자,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 조항만 갖고는 실현할 수 없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2번 뭐야, 2번? 2번의 의미. 우리가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 저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권리가 안 생기지. 그치? 어디 근거에서?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근거에서 권리가 바로 나오는데 사회권은 자,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이 구체시켜줘야지. 그치? 자, 사회권의 근거에서는 권리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헌법 조항 가지고는 실현될 수 없는 거라고. 자,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다. 정확하네, 그치? 자, 다음 3번. 제소 기한이 지났어. 자, 지나서 이제
불과 생략 생겼지? 자, 생긴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 그 변경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자,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상 자,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은 자, 국가한테 행정청한테 행정 처분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다 볼수 없는 거다. 맞지? 볼수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그래서 3번의 핵심은. 그래서 행정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없어서, 없으니까 거부당해도.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결국 그 얘기하는 거지. 거부. 거부 처분이지? 아까 지금 처분 변경, 그렇죠? 처분 변경 구했다고. 처분의 변경 구했는데 바꿔줬어? 거부당했어? 거부했지? 근데 거부는 뭐가 있어야 돼? 신청권. 근데 행정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까 거부는 처분이 될수 없다. 그죠? 결국 무슨 문제? 거부 처분 문제.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맞죠? 자, 4번에서 확정된 도시 계획은 변경 구할 수 없잖아. 근데 이반 계획은? 이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지. 자, 4번 틀렸지? 자, 5번. 공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대법원은 경업자에게는 자, 개인적 공권 인정하면서 경원자 부정한다? 아니지, 둘다 인정합니다. 자, 2번.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수익적 처분뿐 아니라 부담주 행정행위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이, 있죠? 하자 없이 심해달라, 재량에서. 자, 무하자 재량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3번에서 자, 개인적 공권으로서 경찰권은 뭐 주민에 따른 자, 자치경찰까지 도입한 것을 명한 항소 아니야죠? 자치경찰 도입할지는 입법재량이라서 국회 정하 나름인 거야, 그치? 그래서 자치경찰까지 도입하는 의무는 아닌 거지, 이게. 자, 다음. 자, 4번. 자, 주거지역 내에서 자, 이제 제한면적 초과한 연탁공장이지? 연탁공장은 일단 어때요?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 원고적격이 있잖아. 자,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자, 2번이고,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